2024 시단스로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5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정수빈, 2번 타자 허경민입니다. 클린업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4회 타선에 6번 김재환, 7번 라모스. 5경기 3승 2패, 28이닝 1.61의 평균 자책점, 1인당 출루율은 0.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타자 도슨으로 테이블 세터를 꾸렸습니다. 클린업 3번 김혜성, 4번 이원석, 5번 송성문이고요. 4회 타선에 6번 김희집, 7번 구영우. 김인범 선발 투수입니다. 8경기 1패를 안고 있습니다. 20과 3분의 2이닝 2.61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연속 기록을 조용준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깼죠. 네. 맞았습니다. 몸쪽 던져봤는데. 네. 오늘 자타자들과의 어떤 승부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네요. 15.1이닝 동안 볼넷이 두 개밖에 없는 선수예요. 여기만 제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좌중간 쪽으로 떴습니다. 중견수가 팔을 들면서 잡겠다는 신호 처리합니다. 그럼요. 지금 최근 들어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첫 타석은 투수앞 땅볼이 됐고 빠르게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이원석 선두 타자 초구 때려서 중전 안타 만들어냈습니다. 너벌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중견수 쪽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요. 앞에 떨어집니다. 송성문 또 안타. 이원석 송성문의 연속 안타. 번트 됐습니다. 자, 양석환 잡았고요. 3루 쪽 겨냥하다가 1루. 타자 주자 처리했습니다. 내야수들이나 포수 쪽에서 지명 타자로 나가고 있어요. 스윙 삼지. 당긴 타고 3루 쪽 물러서면서 잡았습니다. 허경민 1루에 긴 송구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잔루로 남는 3루와 2루 주자가 됐습니다. 원앤투 투수 맞고 굴절 유격수 잡아봅니다만 이미 정수빈은 1루 베이스를 통과했습니다. 3루타 기록이 27년만 변신이 안 됐다면 띕니다. 2루 정수빈 오늘 도루 두 개 추가합니다. 도루로 지금 2루에 나가 있는 정수빈 선수고요. 당긴 타고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승호의 안타. 원아웃의 주자는 1-3루. 당긴 타고는 3루수 옆을 뚫고 나갑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양의지. 두산 베어스가 오늘 경기도 선취점을 빼냈습니다. 1-0입니다. 네. 스윙! 양석환은 오늘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김인범이 현재까지 두 개의 탈삼진인데 모두 다 양석환에게 뺏어냈습니다. 오익수 쪽, 오익수 잡아냈어요. 어렵게 타고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라이트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은규 선수가 상당히 잘 잡아낸 겁니다.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 올렸습니다. 1-0이 됐습니다. 3회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잘 잡았네요. 어제 2타수 무안타. 1군 복귀 지금 3경기인데 오늘은 첫 타석에 볼넷으로 골라나가는 박수총 선수입니다. 번트! 3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이용규를 처리하면서 주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막 실점하지 않고 있는 브랜든 아델 센터 쪽에 도슨의 안타입니다. 1루 주자가 이미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도슨의 적시타로 스코어는 1-1. 지금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도 보내기 번트를 대면서 어떤 그 홍기 감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네. 김혜성의 타구는 중견수 거의 제자리. 초구공야 정수빈 많이 내려옵니다. 잡아냈습니다. 되질 못했었거든요. 네. 스윙 송성문 삼진 처리됩니다. 랜든 선수의 주목입니다. 네. 좌타자 등 뒤에서 휘어서 아주 각이 크게 휘어들어가는 공이거든요. 풀카운트 3루 쪽 땅볼. 허경민 여유 있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맞아요. 양석환 1루수도 있고 강성호 선수까지 내야 탄탄합니다.
좌중간 쪽에 떨어집니다. 고영우의 안타. 그래서 네. 일단 팔 각도가 살짝 변하는 부분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팀 4개의 안타 가운데 두 개를 정승희 선수가 좀 맞았어요. 빼냈는데요. 몸쪽 공에 맞았습니다. 지금은 막 계단으로 올라오는 뒷모습이 지금 보였던 것도 같아 보이는데 두 번째 투수로 키움 히어로즈는 김성민 투수를 선택했고요. 밀어친 타구가 1, 2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허경민의 안타. 노아웃의 주자 1호와 1로. 다시 배트를 들고 하겠습니다. 강공으로 전환했고요. 초구를 때렸는데 우이스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자, 태급을 해야죠. 이영규가 잡았고요. 2루 주자 정수민은 타구 확인하면서 3루까지 태급해서 들어갔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1-3루. 확실히 지금 투심 구종 구사율이 높은데 배트 부러졌고요. 2루수 그리고 1루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양의지를 병살 처리하면서 장점은 그렇게 마지막에 약간 꺾이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렇죠. 걸어 올린 타구는 좌중간 쪽으로 뻗어갑니다. 타구를 담장을 넘깁니다. 양석환의 솔로 홈런. 이 홈런으로 1대1 균형이 깨집니다. 시즌 7호 솔로퍼 점수 이제 2대1 두산 베어스. 앞서는 쪽은 두산입니다.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허경민이 1루에 송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공격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브랜든의 마운드 결국 송선문을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브랜든이고요. 이글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처리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브랜든. 김 여우주는 이제 세 번째 투수를 올렸습니다. 김재용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풀카운트.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허경민 멀티히트. 원앤투.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결국 강승호는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렇죠. 저 경찰청 유니폼 같은데. 양의지 좌익수. 좀 애매합니다. 자 스타트. 약간 늦었습니다만 도슨이 잡아냈습니다. 브랜든 투수에 이어서 두 번째 투수로 김강률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좌중간 쪽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조수행이 잡아냈습니다. 8번 타자 김재현. 초구 3루수 땅볼. 허경민 1루에 정확한 송구입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수종 우측에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이닝은 끝이 납니다. 조상호 투수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투구 대응이 상당히 좋았죠. 조상호 선수. 예. 양석환 조상호의 초구를 때려서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대주자 이유찬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1, 2간 쪽 빠져나가는 김재원의 안타. 3루 가야죠. 자 이유찬은 1루에서 멈춥니다. 마운드에 조상호 2구째. 당긴 타구는 1, 2간 쪽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대주자 이유찬 3루 돌았어요. 홈까지 옵니다. 한 점의 리드에서 이제 두 점의 리드. 두산 베어스 3대 1. 라모스의 적시타로 두 점 차로 벌립니다. 추가 3대 1. 김재호 선수한테 불러서 따로 얘기를 건넸거든요. 헌트 됐어요. 자 그리고 조상우가 주어서 1루에. 자 이렇게 되면 대단한데요. 보내기 번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조수행. 1호수 건져냈어요. 네. 홈은 늦었고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그리고 3루. 글쎄요. 자 3루로 갔던 라모스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의 태그를 피합니다. 홈에서 태그를 피하면서 라모스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순식간에 5대1. 지금은 라모스 선수는 홈에서 아웃된 걸로 한번 볼까요?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라모스가 득점이 되면서 점수는 5대1이 되고요. 네, 키움 히어로즈는 김동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홍웅인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 대한 그 어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장은 아니었고요. 1루수 뛰어올라서 잡아냅니다. 이닝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투수로 이병헌 투수 올렸습니다. 22 스윙! 삼진 처리됩니다. 2루수 쪽 땅볼. 2루수 이유찬이 잡아서 처리합니다. 김현성 유격수 정면! 이병헌이 올라와서 3자 범퇴로 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지용 선수를 예. 허경민 좌익수 옆에 안타입니다. 2루 코스 들어갑니다. 오늘 3안타 경기 허경민 가운데 크게 튀었습니다. 자,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2루에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양의지 먹혔는데요. 이루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득점. 자, 허경민 3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6대1. 원앤원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 올 시즌 본인의 네 번째 안타입니다. 이유찬 선수인데 유격수 직선으로 이닝은 끝이 납니다. 김태견 투수로 마운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직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홀드를 기록했고요. 김태진 대타인데요. 땅볼로 첫 아웃 카운트 만들어냅니다. 네. 원 앤 투. 이번에도 땅볼 타구인데요. 1루수 1루. 1루수 강승호인데 쇼파운드 잘 잡아줬습니다. 원 앤 투의 카운트. 이번에도 2루수 땅볼. 마지막 아웃 카운트 이렇게 잡힙니다. 최종 점수 6대1. 두산 베어스의 승리. 두산 베어스는 4연승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흐름이 두산 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오늘 경기였네요.